양정호입니다.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하러 가고 있습니다. 9월 16일자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 17일이거든요 어떻게 발급하는지 한번 직접 발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로는 만원하고 사진 한장, 그 다음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증명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지금 사진하고 만원만 들고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분을 발급은 면허 발급 국제면은 4명인데 면허 발급 72명인데 한번 15번 들어가십니다. 매점 라면 먹고 갈래? 라면 자판기 3,000원. 오랜만에 보는 공중전화기. 그걸 갖고 오셔야 된대요. 여권을, 이제 여권 이름이랑 영문 이름을 맞춰야 돼서 이게 중요합니다. 번호 맞춰서 가면 됩니다. 참 되게 많냐. 면허증을 발급을 받았습니다. 앞면은 똑같고요. 뒷면이 영어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일종 보통이라고 써 있고,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그다음에 갱신 기간 이런 것들 써 있고, 국제운전 면허랑 비슷하게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의 종류들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네, 이렇게 운전면허 발급해봤습니다. 오늘 평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엄청 많네요. 또 영문 바꾸시는 분들도 꽤 많고, 기다리는 시간만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미리미리 서류 준비해서 가시고 시간 충분히 여유있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받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진행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